2013년 6월 13일 지민과 전국의 일지. 이제 설을 지나고 이제 부산을 갔다 왔는데, 같은 부산에 갔다 온 둘이서 로그를 찍게 되었다. 자, 먼저 얘기하면 설날에 갔다 왔는데,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엄청난 살을 쪄왔다. 아,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. 그리고 이게 부산이라고 따뜻할까봐 방심한 탓에 감기에 걸려왔다. 뭐 하루면 낫겠지만, 오늘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할 것 같다. 감기 탓에 목이 조금 아프게 되었다. 설잘 보내고 왔고, 이제는 부산에 이제 오랫동안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, 열심히 할 것이다. 이제 설 끝내고 온 만큼, 이제 서로 푹 쉬었으니까,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다잡고 있긴 하다. 시기도 시기인 만큼, 막내도 마음을 잡았다고 하니, 서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. 맞나? 맞다. 아, 지금 작업실을 우리 레몬스터 형이 지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로그를 끝내겠다. 목 상태도 안 좋고. 그렇다.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? 없다. 열심히 하겠다. 2013년 2월 13일 장국이와 지민의 일지 끝.